여러분의 골프를 바꾸는 시간 1분 레슨입니다. 자, 한 2m 정도의 퍼팅 거리를 남겨놓게 되면은 선수나 아마추어 분들 모두 압박감이 심하기 마련입니다. 꼭 한 번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이게 심하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. 많은 분들이 슈퍼팅을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손목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또는 퍼팅을 할 때 공의 구름을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손목 사용을 억제하고 어깨도 놔둔 상태에서 팔꿈치의 접힘과 펴짐 이 부분만으로 직진성을 높일 수 있는 퍼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손목을 잡아놓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가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. 그럼 퍼터 헤드가 처음에는 살짝 들린 상태 공을 맞추고 나서는 낮고 길게 지면을 그대로 스쳐나가듯이 그러한 느낌이 드시게 될 텐데요. 손목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그러한 분들은 지금처럼 팔꿈치의 접힘과